그럼 오늘은 자, 주요 테마는 예, LTE하고 5G, 그 다음에 이제 PSLT, 그 다음에 LBS에 연관된 내용이라든가, 뭐, 자율주행 자동차, 뭐, 여기 V2X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용은 뭐, 굉장히 쉬운데, 분량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뭐 못하거나 그럴 만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 테니까요. 물론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하되, 펀더멘탈이 되는 요소 기술 같은 거는 자세히 해드릴 거예요. 그건 혼자 공부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이슈라든가 뭐 신문 기사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 여러분들이 하시기에 전혀 어려울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간에 이어서 여기부터 나가면 맞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LTE, 그다음에 이제 5G로 넘어가는데 LTE는 3.9G라고도 얘기하죠. 4G가 이제 LTE Advanced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제 통신이 음성에서 데이터로 거의 넘어갔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 때문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와이브로하고 WCDMA가 시장 양분하고 있었지만은 요거는 이제 한 10년 전 버전 얘기하는 거죠. 와이브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OFDM 기반의 TDD 시스템을 썼던 우리나라가 이제 선도적으로 좀 한번 해보려고 했던 그런 거 있었는데 잘안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WCDMA는 GSM이면 몇 세대죠? 2세대죠? 2세대. GSM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나라가 이제 핀란드, 노키아 아주 뭐 전성기를 부과했었죠. 근데 지금 노키아도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비스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4G겠죠? 4G가, 4G의 경우는, Wi-Fi Revolution, LTE Advanced가 확정되었고, 지금은 이제 LTA가 거의 뭐 세팅이 끝난 상황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이거 Wi-Fi로는 이제 보안제 역할을 하다가 이제 없어졌어요. 서비스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요두 개를 잘 보시면은 OFDM 기반이라는 거예요. CDMA 기반에서 OFDM 기반으로 넘어갔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QPSK 변조에서 CON 변조로서 넘어갔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거는 뭐잘 아시는 거죠. HARQ, FEC하고 ARQ를 같이 쓰는 거예요. AMC는 뭐예요? 아답티브하게 모듈레이션하고 코딩 레이트를 바꿔주는 거죠. 그 다음에 FDD, TDD. 여기까지는요, 음성 베이스가 주도적이었기 때문에 음성 서비스에 적합한 거는 FDD였었죠. 그런데 데이터 서비스는 TDD가 더 적합하다고 볼수 있어요. 트래픽. 그 다음에 이제 미모 기술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미모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이제 미모의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세요? 2x2에서 4x4 뭐 이런 식으로. 자, LTE는 3.9G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시간에 배웠던 OFDMA 기술이다. 그래서 OFDMA는
한마디로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자, 협대역, 저속, 저속이 협대역이에요. 협대역, 직교, 부반송팡, 병렬, 전송, 방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기술이라 그랬죠. 요거 시간 투자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미모, 마이모라고도 얘기하고요. 지향하는 게 세 가지죠. 스페셜 멀티 프레싱, 트랜스미트 다이버시티, 빔포밍 그런 거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OFDMA의 단점이 뭐였었어요? PAPR이 크다는 거 있었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SCFDMA를 썼다는 거죠. 얘는 그 다음에 이제 트래핑 용량이 자꾸 증대하니까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기술들이 나오는데 그 기술 중에 하나가 셀 반경을 자꾸 작게 해가는 기술이 등장했었죠. 그래서 이제 펨토셀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있었어요. 요거는 중계기가 아니고요. 얘는 기지국이에요. 기지국. 기지국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 용량 증대 측면에서 뽀지의 핵심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네요. 그래서 음영 지역도 커버하면서 트래픽도 커버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술이 요 기술이었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지라고 얘기하는 LTA 기술은 이동 중 100메가가 나오죠. 이동 중 100메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이 기술이 요것도 제가 얘기했어요. ICIC, EICIC, 콤프 시험에 다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기술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셀이 막 혼재된 상황에서 어떻게 간섭을 최소화 시켜줄 거냐 하는 기술이 요 기술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모, 마이모는 LTE에서도 뭐 쓰였지만은 여기는 얼마로 확장했다고요? 8x8로 확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테나 수가 더 증가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릴레이. 자, 요거는 뭐예요? 유선이 아닌 무선 백홀을 이용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백홀은 일반적으로 유선이죠. 유선 중에서도 광망이 일반적인 백홀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뭐로요? 무선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게 이제 릴레이 기술의 핵심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기술이요.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요 어그리게이션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자. 뭐가 있어요? 자, 링크하고 캐리어가 있는데, 링크도 어그리게이션 할 수가 있고요. 캐리어도, 어그리게이션 할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일까요? 자, 어그리게이션 한다. 응? 어그리게이션 한다. 어그리게이션 한다. 이게 모은다는 거죠. 응? 틀렸나? 어그리게이션. 어그리게이션 한다. 모은다는 겁니다. 여기도 그래서 요거의 대표적인 게 LTEH. 자, LTH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요거는 대표적으로 LTEU 기술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 요거에 이제 펀더멘탈이 되는 기술이, 프로토콜이 이해가 되셔야지만이 요 어그리게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그리게이션 하는 거는 캐리어도 있고 링크도 있다. 그러면은
뭐를 어떻게 어그리게이션 할 거냐 하는 거를 조금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요건 내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흐름을 이해하란 말이에요. 한번 자 LT A망이 있고요. Y팡이 있어요. 이게 망이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얘기를 해본다면은 자, 이두 개망을 활용을 하겠다는 거죠. 왜이두 개망을 활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빨리 정보 보내려고, 빨리 정보를 처리하려고 그럴 때 쓰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멀티페이스 여러분들이 이제 자 여기서 이제 뭐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해 주셔야 되냐면요 자 여기 이제 기본적인 얘기지만요 자, 여기에 보면은 멀티페이스. 자, 멀티페이스. 자, 여러분들이 이제 TCP라는 걸 아시죠? UDP하고 TCP의 차이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TCP는 연결 제한형이고 UDP는 비연결 제한형이라 그랬죠. 그래서 TCP의 핵심적인 거는 신뢰성이고 UDP의 핵심적인 거는 고속성이라 그랬죠. 그래서 TCP의 대표적인 서비스가 HTTP가 있다면은 UDP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VO, IP가 있었죠. 그래서 요 멀티페이스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 요게 뭐냐면요. 여기에 쓰이는 핵심적인 프로토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하는 거냐면은 요렇게 그러면은 자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 여기에 어떤 내가 보내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으면요. MTCP를 통해서 요렇게 요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서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서브 플로어 1 서브 플로어 2 자, 이렇게 오죠. 그러면은 자, 요거를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이제 뭐가 있어요? 액세스 포인트가 있다면은 이거는 이발브 로드 B가 있겠지. 액세스 포인트가 뭔지 알죠? 여기 와이파이에 보면은 그 AP라고 얘기하는 거. 자,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자, 어떤가 보세요. 얘가 뭐 하는 건지를 한번 보시면은 멀티페이스로 TCP 하기 위한 프로토콜이에요. 이게 MPTCP. 이게 돼서 이쪽으로도 보낼 수 있고 이쪽으로도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두 개를 어때요? 얘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해서 넘겨주면은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소 기술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뭐 전자신문 기사야 뭐 내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읽어보셔도 아십니다. 근데 이런 요소 기술은 조금 학습을 좀 하셔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TCP 하고요. 여러분들 MTCP 하고요. SCTP는 여러분들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알죠? 이게 뭐예요? 딱 생각나는 거. 멀티 스트리밍. 멀티 호밍. 그런 거 기억나세요? 요거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보통신으로 넘겨서 다시 한번 학습을 시켜 드릴 건데 이게 나왔기 때문에 좀 얘기하는 거니까 또 시간이 또 많지 않으니까
또 사이드로 빠지면 또 오늘 진도 못 나가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자, 우선 요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프로토콜이니까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페이스가 하나면은 TCP예요. 맞아요? 자, 페이스가 여러 개면은 MPTCP가 됩니다. MPTCP가 됩니다. 자, 이 어떻게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MPTCP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TCP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다면은 그 TCP 앞에다가 멀티페이스만 더 붙여주시면 됩니다. 멀티페이스만 더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페이스만큼 서브플로우를 만들어준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이게 뭐죠? 이게 페이스가 두 개죠. 그러니까 서브플로우 두 개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럼 이게 세 개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서브플로우 세 개 만들어서 보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나누고, 여기서는 모으고, 나누고 모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TCP만 이해가 된다면은 MPTCP는 아주 쉽다. 그래서 이 TCP 계층에서 그거 해주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 이게 멀티페이스구나 하는 거를 정리하시면 돼요. MPTCP 이해됐죠? 자, 그렇다면은 자, 이제 링크라고 얘기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이해를 해 보세요. 여기에 이제 링크가 몇 계층인가요? 링크는 2계층이에요. 2계층. 그래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거를 좀 하셨을 건데요. 처음이신 분들은 얘가 뭔 얘기하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엔 그래요. 이게 뭐죠? 802.3AD라고 얘기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이게 뭔가요? 바로 링크 어그리게이션 컨트롤 프로토콜을 LACP라 그래요. 표준화는 802.3AD입니다. 표준화는 그러면은 링크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2계층이죠? 2계층이 뭐냐? 어려워. 그러면 이제 스위치를 생각하세요. 스위치. 여러분들 스위치가 대표적인 2계층 장비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요 스위치에 요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되면은 이렇게 연결되면 이게 뭐죠? 이게 바로 링크라고 하는 거예요. 링크. 그래서 링크 어그리게이션 컨트롤 프로토콜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물리적, 논리적 또 얘기가 나와야 돼요. 논리적. 이해 되세요? 논리적으로 묶는 기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너무 사이드로 빠지면 좀 그러니까 하면서도 얘기할게요. 자, 캐리 어그리게이션은 그래서 이제 자, 이제 여기에 이제 핵심 기술인데요. 대역폭 유연성을 최대한 해서 100메가까지 확장이 된대요. 그래서 대역이 떨어진, 여기 대역이 연속적으로 할 수도 있고, 떨어지게 할 수도 있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좀 이따 얘기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비교해 봤어요. 두 개를 비교해 봤더니, 여기서는 HDD가 더 들어갔네요.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여기는 OFDMA. 뭐, 둘 다 OFDMA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SCFDMA가 OFDMA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0메가까지인데요. 여기는 100메가까지죠. 어그리게이션 하면은 속도 100메가, 이건 이동 중 100메가, 정지, 최고 속도는
뭐 이거 최고야 의미가 없고요. 이동성, 보장, 마이모 이렇게 비교할 수 있대요. 자, 이제 5G는 여러분들이 자, 굉장히 뭐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뭐 전자신문에 한번 나왔었죠. 그게 뭐 5G가 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나온 거 며칠 전에 기사 보셨어요? 국감장에서 그저 과기정통부 장관이 뭐 인정을 했어요. 지금 5G는 정상적인 5G가 아니다. 그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5G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5G가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 요거를 뭐 기업용으로 뭐 이렇게 기업 전용으로 뭐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가 한번 기사 내용이 그거 있었죠? 그냥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주파수가 높아지면 직진성이 강해지죠. 아니, 여러분 상식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직진성이 강해지면 멀리 가요, 못 가요? 멀리 못 가요. 절대 멀리 못 갑니다. 자, 멀리 못 가면 어떻게 돼요? 이거 서비스 하려면은 돈 투자 엄청나게 해야 돼요. 몇조 해야 될 거야, 아마. 그러니까 SKT나 KT가 바보가 아닌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꽁수를 부린 거죠. 기업 전용이다. 처음에는 뭐 그냥 이렇게 해서 뭐 진짜 뭐가 뭐 엄청난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지금은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꽁수를 부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주파수에 당연히 28기가 정도로 올라가면은요 엄청난 정보를 보낼 수 있다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주파수가 높아지면 많은 정보 보낼 수 있는 건 상식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막 놓고서는 막 보드를 엄청나게 해놓고선 실제 보니까 아니잖아요. 대부분 뭐 유저들이 여기서 서비스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LTA하고 차이점이 뭐야? 뭐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뭔데? 이게 또 화두가 되다 보니까, 아, 이거는 기업 전용으로 하려고 그랬어. 이렇게 또 꼬리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정치가 개입되면은 하여튼 경제든 뭐 이게 뭐 이동통신이든 뭐잘 돌아가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냥 내버려 두면은 잘하는데 괜히 그냥 세계 최초 좋아하다가 그냥 뭐 뒷감당 못해서 꽁무니 내리고 하는 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 자, 요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보셔야 돼요. 요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5G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야, 용량 좀 늘려보자. 이런 거죠. 용량 좀 늘려보자. 용량. 그 다음에, 야, 보안 좀 신경 써보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이동성. 뭐, 500km까지 좀 어떻게 커버하면 안 되겠니.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력을 많이 먹지 않는 방법이 없겠니. 뭐, 이런 방법으로 지금 이슈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동통신 선진국으로 올라선 거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리더십 확보하고 있고요. 계속 기술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5G 이후는 뭐죠? 바로 지금 뭐 삼성이나 이런 데는 지금 뭐 6G까지 지금 R&D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LTA의 핵심 기술이 어떤 거냐, 이런 거를 조금 한번 보시죠. 자, 요거는 꼭 아셔야지 뒤에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요 프로토콜. MP, TCP. MP, 이거 외우셔야 돼요. 다음에 시험에 나올 거예요, 아마. MP, TCP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는. 자, 어그리게이션의 종류는 몇 개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어요. 링크하고 캐리어하고. 자, 링크 어그리게이션의 대표적인 거, 그 다음에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의 대표적인 거.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 보면은 다 이제 뭐 어느 정도 했던 거니까 해보죠.
멀티캐리어가 뭡니까? 그러면은 LTE망으로 트래픽 급증하는 거 감당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감당해 보자 해서 나오는 것들이죠. 멀티캐리어,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어드밴스드 마이모, 미모, 뭐 컴프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기술이죠. 다 했던 거네요. 그래서 이 멀티캐리어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존의 LTE가 한 개만 썼다면은 멀티캐리어는 두 개를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800메가 하고요. LTE가 허가받은 1.8기가. 1.8기가 두 개. 그러니까 뭐 제1 경인 고속도로, 뭐 제2 경인 고속도로 이런 컨셉으로 보셔도 돼요. 자동차 그 처리하려고. 자, 두개 주파수 밴드 중에서 사용자가 유리한 주파수 한 개를 선택해서 서비스함으로써 기증 용량을 두배 향상시켜 줄수 있다. 어디 용량이 두 배라는 거죠? 기증 용량이. 왜? 이쪽으로도 보내고, 이쪽으로도 보내고. 그러니까 너는 이쪽으로 가. 이렇게 기증 용량이 두 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00메가 운용하는 거에 비해서 두개 하니까 시스템 용량 두 배. 그 다음에 단말기가 동시에 두 개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단말기 구현 난이도도 높지 않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요 얘기. 자, 여기 이 얘기가 그 얘기죠. 예, 단말기는 용량 증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지국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SKT가 현재 이런 현황이라는 거죠. 운영 중에 있다. 850메가에 10메가 2개, 1.8기가에 10메가 2개. 그래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중요한 거는 기지국 용량이 두 배가 된다. 이거죠? 단말기 용량이 두 배가 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은 여기에서 보시면은 100메가가 만들어진다는 건요, 20메가가 5개가 되면은 100메가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죠. 애그리션하는 방법은 대역 내에서 연속을 시켜줄 수도 있고요. 대역 내에서 비연속.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대역간 비연속도 된다. 차이점이 뭐예요? 대역 내죠? 이건 대역간이죠? 이해돼요? 만약에 대역간을 한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MT, PCB 같은 거. 하나는 와이파이 망으로, 하나는 LTE 망으로. 이해되세요? 이거는 이제 LTE 망으로만 다섯 개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반송파 집적 기술이래요. 그래서 정지 중 1기가 달성하려면은 20메가 채널보다 더 넓은 대역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그리게이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메가 지원해서 그거 커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미모.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미모는 얘기했으니까요. 어드밴스드 미모 기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드밴스라고 붙인 거는요. 예, 요게 이제 안테나가 더 많아졌다. 이런 거죠. 안테나가 더 많아졌다. 8x8이네요. 8x8. 다운링크에서 그렇다는 거죠. 다운이 뭔지 아시죠? 그거 기지국에서 여러분들한테 내려가는 거. 그다음 업에서는 4x4. 그래서 이게 주파수율을 높인다는 건 뭐예요? 스페셜 멀티프레싱 배웠어요. 그다음에 통신의 안정성을 향상시켜 준다는 건 뭐예요? 트랜스미트 다이버시티. 페이딩에 대한 대책이었었죠. 송신 다이버시티, 전송 다이버시티.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프도 여러분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했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죠? 셀간 간섭 최소화하면서 용량을 증대시킨다. 자, 코디네이트, 뭐야? 여러 셀들이 서로 협력해서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주변 셀을 스케일링 하거나 빔 형성을 통해서 단말에 가해지는 간섭을 최소화해서 성능을 올려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엣지에 있는, 셀의 경계에 있는 애한테도
높은 데이터 정속도를 제공해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에 이제 그 분류를 한번 해본 거죠. 그래서 이제 JP에서 단말에 전송할 데이터를 공유하는 건데, JT하고 DCS가 있었죠. 두개 이상의 셀에서 동시에 동일한 자원상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단말에 전송해 주는 거고, 이 DCS는 한 개, 두개 중에서 한개 셀에서 선택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송점이 다이나믹하게 변한다. 그래서 DCS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다 했어요. 그래서 협력하는 거죠. 그래서 스케줄링 통해서 간섭 최소화하면서 경계 위치한 단말로 데이터를 전송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CB, CS 요거는 이제 뭐. 자, 스몰 셀. 자, 스몰 셀. 스몰 셀이 왜 필요하다고요? 폭증하는 트래픽.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폭증하는 트래픽을 매크로 셀로 커버하는 거는 비용이 너무 들어간다. 그래서 어떻게 요거 대신에 이제 스몰 셀로 하겠다는 거죠. 이 스몰 셀을 통해서 음영 지역 커버리지도 보완하고 트래픽도 처리해주고. 그래서 이제 분산시키는 거라는 거죠. 분산.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제 펜토셀 갖다 놓으면은 펜토셀까지만 와이어리스 구간이고 펜토셀에서 광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셀로그램에서 핸드오프를 원천적으로 해소한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스몰 셀은 펨토, 피코, 마이크로. 요 펨토가 가정 정도, 요 피코가 건물 정도, 요 이제 매크로가 이제 5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데이터 서비스 해줄 수 있고 연속성 제공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비용으로 통신망이야. 통신망 용량을 증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막 많아지다 보니까 간섭 막기 위해서 ICIC, 콤프 이런 것들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ICIC 시간 영역, 주파수 영역. 그래서 한번 보시고. 그래서, 자, 요게 이제, 11이고요. 요게 10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요거 한번 했으니까 한번 정리 한번 다시 해주세요. 이것도 뭐한 5년 전 버전이네요. 이거 5년도 넘었네요. 그죠? 지금 2021년이니까 거의 뭐한 10년 전 버전. 나왔던 기출문제라서 그래요. 그 당시 나왔던 기출문제. 이런 것들은 뭐좀 감안해서 좀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2년 기출문제인 것 같네요. 자, 이거 다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면은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좀 빨리 한다 그랬어요. 했던 거는 자, 아까 얘기했던 거니까 20메가를 5개 모으면 100메가까지 쓸수 있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0개 5개 모으면 100메가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호환, 비호환, 그 다음에 확장.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몇 계층이라 그러죠? 피지컬 1계층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심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에 이제 시나리오도
뭐 간단하게 이렇게 좀 해놨어요.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는 이제 F1이고요. 요건 F2예요. 그래서 자, 이거는 F1, F2로 셀이 거의 동일하다, 겹쳐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가 다른 거죠? 커브리지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작게 이렇게 어그리게이션 할 수도 있어요. 작게 어그리게이션, 작게 어그리게이션. 그 다음에 이건 뭐죠? 요거 이제 F1하고 F2를 어때요? 이렇게 중복시키지 않고 상이하게 해주면은 셀 모서리 전속률을 확보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그리게이션 하는 시나리오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보시면 매크로 범위를 담당하는 셀과 하스파를 지원하는 범위를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거 넓고 여기가 좁고 넓고 좁고 요걸 이제 주파수 두개 가지고 커버하는 거죠. 넓게는 F1으로, 좁게는 F2로 이렇게 커버하는 그렇게 하는 시나리오도 있다는 거죠. 우리 예전하는 방법이 이 그림 이해 되시겠죠? 딱 보면은 요게 F2예요. 핫스팟. 요게 이제 F1이죠. 그래서 매크로 범위. F2는 핫스팟 이런 식으로 필수적이다. 대역봉 늘리는 방법이다. 자, 이게 나왔네요. 그죠? 이제 요거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신경을 잘 쓰세요. 그래서 LTE U. 자, U라 그랬어요. U. 여기가 이제 U가 뭐의 약자예요? 허가받지 않았다. 라이센스가 없어도 되는 거. 이게 와이파이란 얘기예요, 와이파이. 별도 허가나 사용이 없이 사용하는 와이파이용 주파수를 LTE 방식으로 전송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LTE 주파수 700, 900, 1.8, 1.9, 2.9, LTE 5.8기가 돼요. 함께 쓰는 거죠. 함께 쓰는 거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LTE 면허 대역과 비면허 대역을 어그리게이션 하는 기술이 핵심이다. 여기는 면허 대역, 여기는 비면허 대역. 그죠? 면허 대역, 비면허 대역. 그래서 이제 뭐 요거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프라이머리를 쓰고 요걸 세컨다리를 쓰겠다는 거죠. 이게 몇 기가라고요? 5.8 기가. 그래서 LTU. 그래서 이제 자, 요거의 장점은 뭡니까? 커버리지나 채널 용량 확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채널 용량 커버리지 확보할 수 있어요. 그다음 서비스 연속성 분산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트래픽 스케줄링 이런 걸 통해서 QoS 확보할 수 있대요. 그러면은 QoS. 요 그림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운영 비용을 우리가 OPEX라 그러죠. 요거를 이제 이게 증가가 없다는 거예요. 왜? 기존 인프라 와이파이는 기존 인프라니까 그걸 그대로 써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업그레이드만으로서 구축 가능하다 하는 얘기죠. 요거는 외우셔야 되겠네요. 요건 아주 중요한 내용 같은데요. 딱 봐도 LTU. LTA의 CA. 아까 CA가요, LTE 대역만에서 이루어진 거가 LTA의 CA라면은 LTU는요, LTE하고 와이파이 가지고 하는 거죠. 두개 주파수 연동하는 거고요. 두개 주파수 연동하는 거고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자, 요 그림 이해되시겠어요? 요거는 이제 오기가가 요 색깔이에요, 요 색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1.8기가하고 850메가가 있네요. 그러면은 요거는 지금 뭐예요? 요거는 캐리 어그리게이션이네. 캐리 어그리게이션. 이해되세요? 그림? 그 다음 요건 뭐예요? 요거는 요거죠. 요거. 그래서 요거는 LT하고 5기가. 이게 이제 유저 유. 그래서 요거하고 요것만 일단 비교하시면 돼요. 요거는 나중에 조금 공부 좀 되시면 그때 하셔도 돼요. 지금은 이제 요거, 요거, 이렇게만 좀 잘 이해하시고. 이 그림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뭐 다 했어요. 미모, 다 했어요. 기억나시죠? 먼저 시간에 했어요, 먼저 시간에. 이것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2, 3, 4, 5G로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이제 여기서도 중요한 게 나오네요. 이렇게 이제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놨을 거예요. 대부분 여기는 그게 없나? 여기 없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제 이레스트 모바일 브로드밴드 첫자만 딴 거죠. ENDB. 그 다음에 이제 MMTC, Massive Machine Type Communication. 그 다음에 URLLC, Ultra Reality and Low Latency Communication.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이제 여러분들의 암기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HD, UHD 방송이다. 그럼 여기 뭐 VR이다. 뭐 이런 건 다 여기에 들어가겠죠. 초고속에 들어가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IoT다.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다. 그런 것들은 여기에 들어가는 5G 기반 서비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는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G로 실현될 다섯 가지 서비스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이거의 요소 기술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걸로 이제 적용 가능한 서비스가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죠? 이게 바로 이게 기반 기술인가요? 기반 기술. 기반 기술이다. 그래서 자, 이제 정의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자, 기존 ICT 융합, ICT 융합, 4차 산업. 그러면 이게 ICT가 뭐냐? ICBMA,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5G, AI. 이게 이제 기반이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게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새 면접에 단골 메뉴가 이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 뭐예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 둘, 세 마디만 하면 아주 얘기 잘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왜 4차냐? 뭐 그런 거야.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1차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예요? 증기기관. 그죠? 2차가 뭐예요? 전기. 3차가 뭐예요? 인터넷. 그럼 지금이 4차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 2, 3, 4. 4.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막 스마트 홈, 막 이게 다 이게 그런 거죠. 여기에 보면은 스마트 들어가는 건 다 4차라고 보면 돼.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 뭐 스마트 팩토리 뭐 너무 많아 가지고 안 썼는데 뭐 스마트 팩토리, 뭐 스마트 홈,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런 거죠.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제. 그래서 이 5G가요, 잘 보시면은요, 자율주행, 스마트 홈, 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반 기술이 될 거다. 5G로 실현되는 다섯 가지 서비스가 뭐, 이렇게 분류해 놓은 거예요. 몰입형, 지능형, 뭐, 편제형, 자율형, 공공형,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뭐, 4G LTE 다 배운 거네요. 그래서 이 발로도 B사이의 인터페이스가 뭐라 그랬어요? X2라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에 SGW하고의 인터페이스가 S1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알죠? 전부 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 정도는 이해를 해 주셔야지 됩니다. HSS가 뭐예요? 홈 서브 HSS니까 시스템. 그래서 HSS는요, 그냥 데이터베이스예요. 가입자 인증 데이터베이스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를요, 그냥 서버라 그럽시다. 서버. 여러분들이 뭐 컴퓨터 서버 할 때 HSS. 그러면은 저기에 이제 PCRF는 뭐 하는 거냐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돼요. PCRF는요, 제일 중요한 게 요거죠. 돈이에요, 돈. 차징. 그래서 차징하는 롤, 차징 롤 펑션입니다. 차징하는 롤 펑션. 앞에 그래서 PCRF는요, 돈 내고 서비스 받아라.
사용요금 안 내면 서비스 안 돼요. 의외를 뭐라 그럽니까? PCRF라 그래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금, 차단 등의 정책을 통해서 사용자 컨트롤하는 거예요. 사용자 컨트롤. 가금이 이제 영어로는 어카운팅이라고 얘기하죠. 아, 그거를 차징이라고 얘기해요. 차징. 정책이 있잖아요. 뭐한 달에 5만 원, 한 달에 뭐 할인 정책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아, 그런 거를 총괄하는 게 바로 PCRF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거 없죠? 예. 그 다음에 이제 MME는 뭐예요? 이거는 가입 단말기 인증, 로밍 이런 거 해주는 게 MME예요. MME는 글자 그대로 모빌리티 매니지먼트 엔티티의 준말이죠. M 모빌리티, M 매니지먼트, E 엔티티. 이해되시죠? 자, 모빌리티. 그다음에 이제 SGW는 여러분들 뭐 한번 얘기 많이 했으니까 잘알 거라고 믿어요. SGW는요, 뭐 하는 건지 저 그림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 PGW하고 SGW는요, 이 PGW는요, 게이트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인터넷, 뭐 여기 이렇게 보면은 요거 외부망하고 연동해 주는 게 PGW예요. PGW는 EPC하고 외부망, 그러니까 인터넷 같은 거하고 연동해 주는 역할을 수행을 해 주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은 얘는 뭐 하는 거예요? 얘는 게이트웨이니까 이게 뭐예요? 무선망하고 연동해 주는 거죠? 자, 이거 어렵게 하시면 안 돼요. 무선망하고 EPC 연동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 하는 거예요? EPC하고 외부망하고 연동해 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세요. 처음부터 막 무슨 뭐막 디테일하게 하면요, 진도 못 나가요. 처음에는 아, 간단하게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초를 쌓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막 그냥 다 하겠다. 글쎄요, 뭐 머리가 좋으신 분은 그러셔도 될것 같은데. 자, 그래서 아, 이런 거구나. SGW는 무선망하고 EPC망 연동하는 거구나. PGW는 아, EPC하고 인터넷 같은 외부망하고 연동해 주는구나. 이렇게 좀 해주면 돼요. MME는 뭐 모빌리티 매니지먼트 엔티티니까 아까 얘기했죠. 단말기 인증, 로밍 뭐 이런 것들 처리해 주는 거래요. 그럼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XT 인터페이스라 그래요. 아, 이렇게 되는 거는 S1 인터페이스라 그래요. 자, 그래서 한번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됐고요. 예, 그래서 모든 트래픽이 어디에 직결이 된다고요? 여기에 직결이 된다. 여기 직결되니까 PCRF가 여기랑 연동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여기서 통화 끊어버리면 안 되고 막 그런 거다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조적 문제점은 여기에 집중이 되는 이런 트래픽 폭증에 대응이 어렵다는 거죠. 그다음에 터널링 제공으로 시그널링 절차가 복잡합니다. 터널링 통해서 PGW하고 연동이 되거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저지연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요. 저지연. 그래서 이런 거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엣지에다가 서버를 갖다로 차 하는 기술들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종 네트워크 연동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비면허 네트워크는 와이파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비면허 네트워크는 뭐라고요? 와이파이 얘기하는 겁니다.
LWA는 어그리게이션. LWA는 LTE하고요. 와이파이하고요. 어그리게이션 하는 거를 LWA라 그래요. LWA. LWA. 자, 이거는 링크 어그리게이션에 들어가요. 여기 나왔으니까 그냥 요거는 얘기할게요. 좀 부담스럽더라도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LWA가 이제 LTE 와이파이 어그리게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LAA는 뭘까요? 이거는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기술이에요.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기술이 LAA입니다.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기술이다. 그래서 요 L은 뭘까요? 이거는 라이센스드 어시스티드. 좀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라이센스드니까 이제 면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냐? 지원 정도 번역이 될까요? 액세스 해 주는 기술이다. 라이센스, 그러니까 이제 면허라는 얘기죠, 면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 아까 어그리게이션이 뭐하고 뭐가 있다 그랬어요. 링크 어그리게이션하고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거를 좀 보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5G가 나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5G는 그래서 나왔어요. 핵심만 볼까요? 동시 수용 가능하게 하겠다. 동시 수용 가능하게 하겠다. 쉬워요. 액세스 기술 특성에 무관한 공통 이동성 QoS 트래픽 구조가 확보돼야 된다. 아, 중요한 얘기가 있네. 5G 와이파이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액세스 오너스틱한 이게 우리말로는 상호 호환 정도로 번역하면 될것 같네요. 호환 액세스, 호환 액세스 단일 네트워크가 구축돼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상호 뭐 공존, 상호 호환 뭐그 정도 번역하면 되겠네. 자, 그다음에 이제 분산이라는 거죠. 분산 키워드가 분산. 집중이 아니고 분산이에요. 아까 뽀지가 집중해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분산하겠다는 거예요. 분산. 그다음에 아까 뽀지가 지연이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뭐예요? 엣지에서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엣지에서. 응? 엣지에서 제공하겠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종 네트워크 간의 심리스한 이동성 제공하겠다. 이런 얘기죠. 5G가. 그러니까 4G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게 5G다 하는 얘기죠. 그럼 이해되세요? 뭐 간단해요. 그 다음에 모빌리티 N값 포인트가 없는 새로운 이동성 제공 구조다. 여기 N값은 이제 이한 점으로 집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최적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복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널링 오버헤드를 최소화하겠다. 응? 최소화하겠다 하는 얘기죠. 뭐 그런 얘기 있네요. 공통의 신호체계, 공통의 신호체계, 공통의 신호체계.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가상화 슬라이싱 구조 적용이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하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셨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분들을 위해서. 나는 당연한데 왜 너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기 아주 최고 전문가도 계시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그래서 아주 비기너도 있어요. 가상화가 뭐죠? 자, 이제 초보한테 가상화를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초보가 쉽게 이해를 할 거라고 믿어요. 이것도 이해 안 되면 이제 뭐. 자, 물리적, 논리적, 매핑 기술이다. 자, 물리적, 논리적, 매핑 기술이다. 자, 논리적, 물리적, 매핑 기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가상화가 되게 많아요. 그죠? 맞아요? 그런데 스토리지 가상화 얘기해 보세요. 그럼 얘기를 또 못해요, 이상. 이건 또 얘기해요. 뭐 SDN도 얘기하고 막 그런다고요. 근데 이거 얘기해 보세요. 뭔지를 얘기를 못해요. 스토리지 가상화가 뭐냐, 그럼. 이게 뭐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응? 레이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레이드. 레이드가 바로 스토리지 가상화의 대표적인 기술이에요. 레이드. 레이드가 뭔지 알죠? 레이드 0이 뭐예요? 스트라이핑. 레이드 1은 미러링.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레이드 하려면 최소한 물리적으로 스토리지가 몇개 있어야 돼요? 두 개가 있어야죠. 근데 물리적으로 두개 있는 스토리지를 논리적으로 하나처럼 쓰는 거예요. 이게 가상화 기술이란 말이야, 이게 가상화. 자, 가상화 이해됐어요? 가상화. 가상화. 자, 가상화가 이제 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단일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의 종단간 제공을 위하여 가상화 및 슬라이싱 구조가 적용돼야 된다. 예, 뭐 그런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또 뭐예요? 아까 얘기했네, 이거는, 그지? 그래서 4G, 5G를 한번 비교해 보니까, 1기가 20기가. 체감 전송 10메가, 100메가. 350, 500. 지연 10mm, 1mm. 최대 연결 기수, 요거당, 이게 뭐 한참 동그라미가 한 10배 정도로 증가한 거 정도 보이죠? 그다음에 처리 용량도 한 100배 정도 증가했네요. 전력 효율도 100배 정도 증가했다. 17년 자료예요. 그래서 이 4G의 한계를 5G가 해결하려고 나왔다는 겁니다. 방향성 제시한. 자, 하죠? 그래서 5G는 목표 5가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무선 통신 홍보 기술. 그러면은, 자, 그죠? 5가지 목표래요. 이 정도는 좀 외우시는 게 좋겠죠? 트래픽 1000배.
전속률 1기가, 연결 디바이스 4G 대비 1000배, 지연 1ms 이내, 에너지율은 4G 대비 1000배. 이게 이제 목표래요. 그래서 이거를 구현하기 위한 후보 기술이 뭡니까? 바로 네트워크 고밀도화는 소형 셀 기술. 매시브 마이모, 미모는 어떤 건지 배웠고요. 그 다음에 TDD, 송수신 분리 없는 TDD. 그 다음에 요게 또 처음 나왔네요. 요거는 멀티플 앱세스 기술이죠. 그런데 난 오소고날리티한 멀티플 앱세스 기술이다. 그래서 자, 이제 처음 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자, 여러분들이 FDMA가 1세대죠? 1세대. 뭐라 그랬어요, 그때? 처음 하시는 분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자,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했어요. 여기는 협대역 직교부만송파로 다운 접속하는 게 OFDMA죠? 그렇죠? 예, 그런데 얘는 동일 시간하고 동일 주파수 쓰면서 파워 레벨을 다르게 하겠다. 아,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간섭이죠? 요거 핵심 기술은 뭘까요? 간섭 제거 기술. 여기서는 간섭 제거를 어떻게 써요? 어떻게 써요? 코드 디비전을 했죠. 근데 여기서는 코드 디비전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간섭을 제거해서 파워 레벨을 다르게, 파워 레벨을 다르게. 자, 이런 식이에요. 자, 이해하세요. 앱세스. 자, 앱세스. 자, 앱세스, 앱세스. 자, 가까이서 앱세스, 멀리서 앱세스. 그럼 나한테 들어올 때요. 잘 들으세요. 나한테 들어올 때 여기는 세게 들어오죠. 저기서 약하게 들어오죠. 약하게 들어오죠. 그럼 내가요. 세게 들어오는 걸 제거하는 거예요.
아, 이건 내 신호 아니야. 제거하면 약한 거하고 앱세스 할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해는 하세요. 그리고 이 사람 거는요, 반대로 하면 되는 거야. 약한 거 제거하고 그럼 이 사람 게 되는 거고요. 노마가 뭔지 이해되시겠어요? 조금 어렵죠? 예. 왜냐하면은 제가 이 요소 기술을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이거 얘기하면 여러분들 머리 되게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이거 요소 기술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전반적인 레이아웃 정도 잡을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요 정도만 얘기할게요. 자, 이제 다원 접속 기술이 뭔지 이해되시겠죠? 앱세스, 내가 기지국이에요. 여러분들이 단말이에요. 나한테 어떻게 앱세스 할 거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막 쏴주는 거는요, 그거는 멀티플렉스가 되는 거예요. 그건 다중화가 되는 거예요. 앱세스가 되고 멀티플렉스가 되고 이렇게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운 접속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해드렸는데, 요 정도는 좀 컨셉이 돼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대역 분할했기 때문에 프리캐시 디비전이라 그러는 거고요. 시간적으로 분할했기 때문에 타임 디비전이라 그러는 거고요. 코드를 분할했기 때문에 코드 디비전이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 직교 부반송파로 이렇게도 쓸수 있고 이렇게도 쓸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직교 부반송파 가지고 막그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바로 파워 레벨. 그런 얘기 간섭이 문제네. 이게 핵심이다. 자, 그래서 송진 전력과 주파수 중첩해서 쓴다. 그 다음에 이제 초강대역 자원 사용한다. 주파수를 밀리미터 파까지 확장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단말간 DMO, 다이렉트 모드 오퍼레이션. 무슨 얘기냐면은, 자, 내가 기지국인데요,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업세스 가는 게 아니라 직접 업세스 하는 거야. 요거는 이제 D2D, 디바이스 투 디바이스, 또는 여기서는 이제 DMO, 다이렉트 모드 오퍼레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FBMC는 필터 가지고 필터링 하는 거고요. FTN은 나이키스트. 요 나이키스트. 나이키스트 주파수죠? 나이키스트 주파수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FTN이 뭔지 아시겠어요? 나이키스트보다도 더 빠르게 한다.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자, 이게 나이키스트예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오버샘플링이라고 배웠죠? 이렇게 되면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배웠잖아요. ISI 때문에. 그런데 FTN은 그거를 더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많이 빨리 보내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이거는 뭐, 좀 쉬었다 할까요? 네.